자, 용신론을 보겠습니다. 용신론을 보면 한자를 쓸 용자죠. 쓰다, 쓰다. 자, 신자는 원래 이제 귀신 신자죠. 신신자 또 신신자. 근데 여기서 신을 쓴다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사주팔자가 금묘화실 이렇게 있을 때이 사주를 보고 이 사주가 어떻게 했으면 이게 이 사주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쓰는 말이 중화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중화시킨다. 사주가 한쪽으로 치우친 거를 되돌려 놓는다든지 뭐 사주가 전부 추운게 돼 있다. 한 겨울에 태어나서 물밖에 없다. 그러면 다 얼어 있는 물이다. 그러면 뭐예요?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뜨거운 때약볕에 온통 불바다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을 좀 주어서 좀 식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사주를 봤을 때 중화에서 또는 우리가 이제 다른 일반적인 말로 말하면 조화. 또 어떤 거 보면 이제 이거는 균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건데 중화시킨다. 어떤 사주가 한쪽으로 치우친 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거를 써야 될지 이거를 찾아내는 게 이제 우리가 용신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주를 사람마다 다 똑같이 해석할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사주마다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필요한 오행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마다 용신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마다 용신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공부가 어렵다, 용신이 어렵다. 그래서 용신찾아 산만리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신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은 사람마다 전부 사주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사주에서 꼭 필요한 것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용신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용신찾아 산만리 이렇게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제 공부하는 우리 같이 초학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답이 딱 정해져서 산수처럼 딱 돼버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보면 이게 맞고 또 저렇게 보면 저렇게 맞고 또이 선생님한테 가면 이게 맞다고 하고 저 선생님한테 가면 저게 맞다고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곤란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배우기도 힘들 뿐더러 이 용신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용신이 그래서 꼭 용신이 그래서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진 않죠. 용신은 용신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어요. 어떤 이 사주에 있어서 조화 또는 균형을 잡아주는 것, 또는 중화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초학자분들도 아마 저랑 같이 생각이 될 텐데, 제가 처음에 사주 공부할 때, 이런 거를 막 용신, 이런 걸 배워가면서 사주를, 이 사주에가 이런 게 있었으면, 이렇게 와야 된다, 중화시켜야 된다, 이것을 이렇게 중화시켜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참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냐면, 사주라는 건 태어난 순간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 태어난 순간에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해진 거를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 거기를 왜 사주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처럼 여기에 만약에 물이 필요하다면 물이 와야 된다. 물이 오면 사주가 좋아진다. 어쩌고저쩌고 풀어진 거잖아. 근데 현재는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대로 해석하면 되지. 왜 거기에다가 막 격국이며 용신이며 이걸 대비해가지고 뭐 격국이 성립이 되려면 어떻고 뭐 패가 되려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주를 억지로 막 중화시키려고 더 낫게, 좋게 만들려고 하냐, 이런 내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사주는 어차피 있는 그대로 읽고 해석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거기에다 자꾸 우리가 이 개선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사주를 이 개선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자꾸 거기다가 뭐 필요한 거를 붙여가지고 사주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이거 사주의 정의하고 맞지 않잖아요. 사주는 태어난 순간에 그 하늘의 받은 기여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정해 있다고 하면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왜 자꾸 개운하듯이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 어떤 그런 걸 찾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주를 볼때어좀 사주를 균형 있게 또는 조화스럽게 또는 중화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오행을 찾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용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용신의 의의를 보면
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필요한, 사주팔자에 필요한 오행이다. 그죠? 그럼 왜 필요하냐, 이거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석하면 되지. 근데 사주에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꼭 오행을 붙이냐.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뭐 대운에서 들어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는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찾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주팔자에 필요한 오행을 우리가 용신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힘이 너무 세면, 자, 우리가 금묘화실 때 이게 일주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사주가 있을 때 어느 이 일주가 있을 때 내가 지나치게 힘이 다 강해요. 여기 전부 목밖에 없어요. 목. 그러면 엄청 내가 목의 기운이 강한 거죠. 그래서 내가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어떻게 될 때는 목의 기운을 빼주거나 눌러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힘이 너무 세면 약하게 해줘야 된다. 약하게. 약하게 해주는 뭐예요? 우리가 주로 약하게 해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극을 받는다고 그랬죠. 극을 하거나 또는 제재를 하는 거. 이게 다 극제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약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관이나 살로부터 극을 받는 거. 그렇죠? 우리가 날뛰면 관인 관살이 와서 나를 눌러주면 좀 성질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의 힘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힘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뭐 내가 있고 뭐 재성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약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인성이 와서 나를 생해주는 방법. 인생아.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비겁이나 겁재가 와서 어떻게 된다? 나를 도와주는 것. 그게 뭐다? 부라고 그랬죠. 생부. 그래서 인성이 와서 나를 생조해주거나 비견 겁재가 와서 나를 도와주거나 부. 그래서 생부 하게 되면 내가 힘이 세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그런 걸 찾는 게 우리 용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나의 사주가 춥다. 한 겨울에 태어나 있는데 물만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화가 필요하겠죠. 내 사주가 더워요. 한 여름에 딱볕에 모래사막 되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차가움이 필요하겠죠. 물이 필요하고 얼음이 필요하고 그러겠죠. 그런 것들을 찾아주는 것을 우리가 용신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이 논리대로 하면은 사주팔자에서 힘이 센 오행이나 수가 많은 오행이 아니라 힘이 부족한 오행 또는 수가 적은 오행이 용신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주에서 필요한 거 이걸 찾아주는 것이 용신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사주에 있어서 용신의 선정 문제인데 자 기본 전제가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전제가 자 용신이라는 거는 사주 내에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를 뭐다? 찾아주는 거예요. 찾아주는 거. 있는 그대로 찾아주는 것이 용신 찾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용신을 존재하진 않지만 밖에서 끌어다가 없는 것을 만들어다가 정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사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을 재단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사주에 없지만 이런 게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없는 걸 어떡해요? 근데 이것은 뭐다? 정하는 거죠. 용신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을 하는 사람이 주체가 된다는 뜻으로 사주 보러 온 사람에게 사주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사주를 감명하는 술사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개입을 해버린 거죠. 남의 인생에. 그래서 사주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심판관이 되어서 자신의 안목대로 사주를 풀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용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찾아주는 거죠. 찾아주는 것이 우리 술사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건 아마 이제 김동완 선생님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인터넷에서 좀 핵심적으로 정리대가 잘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우리 사주에 있어서 일간이 필요라고 일간을 위하여 일간에 꼭 필요한 오행을 말한다. 그러니까 일간에게 필요한 오행이에요. 일간에게 필요한 오행. 누구에게? 일간에게 필요한 오행.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일관이 좋은지 그 사주에 있어서 이게 있었으면 좋을 텐데라고 정해질 때그 용신을 그걸 찾아주는 게 그게 바로 용신이다. 자, 사주 원국에서 음양의 부조와 오행의 태과를 분석해서 정한다. 이게 뭐냐면 필요하다는 게 필요한 걸 도대체 어떻게 정하냐? 그럼 사주에서 어떤 게 부조화됐다. 그 뭐요? 조화 속에 만들어진 게 좋겠죠. 오행의 태과는 뭐죠? 많고 적고.
사주에, 근데 목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목을 어떻게 해요? 극해줘야 되겠죠. 뭘로? 관이나 살로.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해주는 거. 만약에 이게 목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키워주는 거. 인생이 뭐죠? 수생목이죠. 이게 수죠. 수죠. 그 다음에 옆에 또, 비견, 뭐죠, 이거? 또 겁재. 이런 목이 있으면 좋겠죠. 목.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거. 자, 이거 용신은 뭐냐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사주가 조화와 균형을 찾도록 해주는 거다. 그 말이죠. 용신은 뭐 소용지신, 유용지신인데 이거는 뭐 크게 제가 많이 접해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냥 건너뛰어도 될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용신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용신이 필요한 이유는 사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사주를 판단하기는 기준이 된다. 자, 예컨대 남자 사주에 있어서 재성이, 예컨대 어떤 남자 사주에서 목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목이 뭐다? 용신이에요. 근데 목이 그 남자에게 있어서 뭐다? 재성이다. 그러면 재성이 그 남자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좋게 쓰인다는 거죠. 사주에 있어서 목이 용신이다. 그러면은 목이 굉장히 그 사주에서는 좋다. 꼭 필요하다. 근데 목이 육친관계를 따져보니까 그 일주에 있어서 재성했다. 그러면은 내가 남자 일주가 금일주겠죠? 금금목이니까. 그럼 뭐다? 이게 재성이니까 돈이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또는 재성은 뭐죠? 여자죠. 그래서 부인이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한다. 만약에 관이라면, 여성상 같으면 관이 용신이라고 그러면은 남편이 이제 관이죠. 또는 직장도 이제 관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나 직장이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한다. 이건 육치관계를 따져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신이 필요한 이유는 사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용신의 용도는, 자, 우리가 용도는 이제 순수하게 개인적인 거. 뭐 예컨대 감정, 성격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 뭐가 있어요? 직업, 뭐 공부, 뭐 명예, 그렇죠? 그 다음에 배우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학업, 이런 것들이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신 갖고 볼 때는 이 사회적인 걸 본다는 거죠. 개인적인 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정이나 성격은 뭘 보고 결정하죠?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이건 오행의 편중을 갖고 오행의 편중, 한쪽으로 치우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많이 우리가 논하죠. 그렇죠? 오행의 용도는 이 사회적인 것을 볼때 본다. 그래서 직업이라든가 배우자, 학업, 사회적인 것과 관련된다. 그마저, 그 성격 등 개인적인 것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자, 용신으로 직업 판단하고, 부부관계, 가족관계, 그 다음에 용신에 따라서 재물복, 명예복, 공부복, 부동산복, 인간관계. 그렇죠? 이런 거를 따진다는 말이죠. 예, 근데 이제 공부복은 이제 우리가 학업은 뭐죠? 학업은 인성으로 보죠, 인성.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끊겠습니다.